색다른 김장전대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쉬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헤어컷도 하시고 우리 김철근 총장님. 예. 네, 휴가도 다녀오시고. 좀 시커멓게 타지 않았나요? 그러게.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네. 많이 타셨네. 멀리 갔다 왔습니다. 멀리? 멀리 어디? 우리 아들. 브라질 정도 갔다 왔나? 아니요. 하여튼 오랜만에 멀리. 해외여행? 아들이 잘 좀 마련해서. 야, 효자 아들 부럽다. 예, 부럽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요. 네. 아들이 아주 장성합니다. 그래요? 예, 30이 넘었죠. 아들. 아들이? 예.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려워요. 선배 자제분이 30살이 넘었다. 예. 아들이 후배네. 거의 그런 생각이에요. 형동생 느낌. 형동생인데, 거의 형동생 느낌인데, 아따 형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 굉장히 일찍 했어요. 그렇구나. 네. 야, 아니 몇 채 하셨길래 그렇게. 예, 연세가 요즘, 바로 계산이 되나? 요즘은 상상하기 힘들죠. 네, 20대 때 하셨네? 25세 했으니까. 와, 진짜 일찍 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결혼 일찍 하셨어요? 뭐, 하여튼 뭐 그때 그랬어요. 사랑꾼이라 그런 걸로. 사랑꾼? 아, 그렇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와서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부인하고 진화는 했는데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친한계도 반대한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이죠.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의 최혜병 특검법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 김철근 총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게 좀 살짝 헷갈리는데. 예. 아니, 본인이 말을 해야죠. 본인이. 본인이. 예. 예, 이 가부위에 대한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글을 썼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확신이 다시금 듭니다.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드립 연구소를 머리에 착착하고 다니는 것 같아. 제주머니. 예, 예. 기어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겁니까? 양두구육. 아니, 그 사실 이걸로 당대표 됐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 한다. 예, 예.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실제로 제가 어제 막 취재했는데, 조승래 의원하고 조승래 대변인하고 누구죠? 곽규택 대변인 간에 서로 막 진실공방이 있었잖아요. 뭐 법안 마련 준비 중이다, 법안 마련 준비한 적 없다, 막 이제 이런 공방이 있어서 제가 조승래 의원 취재했는데, 조승래 의원이 저 수첩 있습니다. 다 써놨습니다. 메모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얘기는 회담을 하다 보면 우리 대표 맨날 듣는 얘기니까 대충 적고, 상대당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그냥 기가 막히게 적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토시라도 틀리면 큰일 나니까. 맞아요. 예, 회담할 때 그런데 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적었습니다. 삼선 의원이십니다. 손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설마 대충 쓰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모셔가지고 수첩 공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예, 진실 공방 끝내야 된다. 예. 근데 거림무원 상태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예,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국민들 민심의 그 소리를 듣는데 20%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총선 패배의 충격으로부터 그 힘들어하는 당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라진 한동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일상의 정치 현장으로 돌아오면 힘은 의원들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의원들. 현역 의원들한테. 예, 현역 의원들로부터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 당내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당직자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현역 의원들의 힘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근데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크지가 않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친한계가 다 약을 하고 있는. 사실상 20%? 네. 정도?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도 채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17명이었잖아요. 캠프에 결합한. 17명이 요새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다음에 여당 의원이 사실상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지역구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거의 대통령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지역구에서 못 가져가잖아요. 아, 당장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결국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의 갈등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당내에서 힘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친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여당 의원들이잖아요. 네네. 야당 의원처럼 싸워서 국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과의 갈등을 잘 정치력을 가지고 풀어나가기를 원하지 보이는 식으로 갈등 구조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게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오래 해서 뭔가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도 아닌데 이른바 초짜 정치인인데 셀럽이긴 하지만 이분이 무슨 정치력을 갖고 있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야 회담할 때도 굉장히 수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 상임위장이 나와서 막 공격하고 그야말로 최전방 공격수처럼 했었잖아요. 근데 대표회담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신입생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석자들이 전해주는데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고립무원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체육병권법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상 네. 되겠냐.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제3자 체해병 특검법 당내 동의 받기가 어렵다라고 어제 저녁 YTN 신율의 정면 승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다른 입장을 정책위 의장이 내는 겁니다. 김상훈 의원이.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영남의 사선인데 이 친윤계라고 봐야 돼요? 무색무취 한 분입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그 주요한 임무를 맡았었죠. 네. 그 뭐야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SH. 공무원 자격 시험. 정치인 자격. 정치 출마. 지방 선거 출마자. PPT. 그거 담당해서 만드는데. 시험 기만 출제 위원이었어요? 아니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위원장이셨어요. 그렇구나. 예. 무색무취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개구의 사선인데 사실은 이번에 총선에서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설도 완전히 돌았던 분인데 생활해 오셔서 정책위 의장을 꾸리직이 되셨어요. 맡게 예. 되신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오전 9시 44분.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철회 사실인지 직접 밝혀라. 네. 예, 민주당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하는 게요. 아마 제가 한 야당 의원분 이야기를 들어서 네.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10명도 못 모은다는 거예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모을 수가 없다. 그 현실을.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정치 공세냐 아니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냐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당대표 때 정말 한 20명 가까이 지원했던 의원 그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국면을 보면 아 정말 고립무원 갈팡질팡 이도저도 못하는 그리고 정치력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성정에 대해서도 비공개 때 이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최고위원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1대1로 이재명 대표랑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아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예의 바르다. 내가 알고 이제 막 네. 본회의장에서 막 목청을 이제 높였던 예. 그런 부분과 또 이런 그러니까 정치 국면에 들어와서 뭐랄까요 이게 본인의 장기가 정치적으로 있는지 좀 모르겠는데 전혀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포텐셜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온대는데.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너무 당연하지만 순직 해병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이렇게 말을 잘 만든다고 했는데 저 와닿았던 게 개혁신당에서 만약에 안 하면 국민을 속인 거고요. 못하면 정치력이 없는 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아 못하는구나. 당에서 비토를 이거 뚫지 못하는구나. 네. 그러면 저는 아, 한동훈이란 정치인한테 정치적 미래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받았잖아요. 네. 또 뭐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로 하자.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안전장치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토권은 한번 갖자. 네, 네. 그냥 추천을 누가 할지도 모르는데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본인 안이 다 수용이 됐는데 이것을
돌파 못하고 당을 설득하지 못한다. 전당대회 출마할 때 그런 준비도 안 됐는데 대국민 약속을 그냥 공허하게 해버렸다. 이거 마이너스 성적표입니다. 수호미안가에서 가하받는 거예요. 수호미안가에서 가하다. 한동훈 대표 가하다. 야,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최고위원회의 석상을.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최고위원들 표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40분간 회동한 내용을 용산에서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했는지 알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최고위원들이 그거 무슨 얘기한 거예요? 물었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랬을 때 최고위원들 반응! 자, 네? 그 당 사정 잘 아시잖아요. 그 당 반응. 김재원 최고 표정이 네. 참 궁금하네. 김재원 최고. 아 네.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김재원 최고는 직업이 거의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직업이 최고위원. 예, 계속 최고위원 하시네. 최고위원만 하시니까. 예. 예. 아마 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초등학생 보듯이 하지 않았을까? 아.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꾸 좀 얕보는 식으로 아니 뭐 그런 정도도 얘기 못해? 그러니까. 뭐 이런 표정을 예.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니, 그리고 드는데 그리고 좀 얘기를 해줘야지 최고위원들한테는 예.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뭘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좀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가서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정치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부가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면 여당 같으면 야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를 직접 설득하기 어려우면 최고위원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네. 설득을 해서 대표로 하여금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득을 하던 시절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네. 예, 예. 근데 지금은 공개 회담도 11년 만에 하는 거고 여야 간의 관계가.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공개적인 모임이 아닌 비공개의 어떤 그 접촉이나 대화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전부 각 진영으로부터 수박으로 몰리거든요. 아, 국민의힘도 수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아, 실제로 국민의힘은 뭐야? 수박이 아니면 뭐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태극기 부대한테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연한 자세와 어떤 그 협상의 태도를 보이는 순간 예. 그 진영의 핵심적인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이제 수박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고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협치나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진 의원들끼리 그런 이런저런 그 모임이나 대화 채널을 가지고 네. 실제로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치가 완전히 내전화된 거예요. 총만 들지 않았지 내전인 거예요. 내전 상태죠 사실. 네? 대통령도 상대를 그렇고. 향해서 완전히 악마화하고 상대를 향해서 무슨 총 쏘는 거에는 없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을왕리로 MP 같이 갔잖아요. 네, 국민의힘이랑 네. 민주당이랑 그래서 밤에 만나서 약주 한잔 하셨나봐. 중진급 되시는 분들이 다선 의원들끼리 국민의힘 몇 명, 그 다음에 민주당 몇 명 해가지고 별도의 장소에서. 잘하셨네. 네, 그래서 약주를 했대요. 약주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나봐요. 그런데 되게 살벌했다. 살벌했고. 근데 대체로 이제 친윤 성격이겠죠. 이 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니까. 그, 내가. 민주당하고는 같이 해도 하늘 가지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뒤에 이어지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던데 내부가.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일보 기사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네. 이제 1대1 회담 내용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 공약기구 조속히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전 충분히 당대표라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의해봐야 됩니다. 라는 워딩이 소개가 됐어요. 네. 아 그러면 일단 당내 그립감이라는 게 전혀 없구나. 왜냐하면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번번이 막 제동을 걸기도 하고 뭐 연찬에 안 온다 만찬이 연기됐다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경유해서 듣게 되는 맞아요. 이 국면이 이 한동훈 대표랑 계속 만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장악력과 그립감과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건이 국민의힘 안에서 펼쳐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뚜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 실력을 보여줄 게 결국 선거인데 재보궐선거 10월 16일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의 선거인데 강화군수, 뭐 영광군수,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이렇게 네 개인데 서울교육감 선거. 서울교육감 선거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을 구성을 않고 시도당에서 알아서 공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책임으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 쓰고 시도당에서 있는, 알아서 해라. 머리 쓰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중앙당에서 해야지 그거를 되게 시도당이 알아서요? 시도당에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아니까 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라서 그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교육감은 그 당에서 공천 자체를 안 하는 거고. 네. 네. 아니 근데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어쨌든 네. 중앙당이 책임지고 선거는 지휘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죠. 선거 자체를 시도당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어디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예산도 내려보내고 조직도 공천도 내려보내고. 공천도 거기서 하라 그랬으니까. 좋네 자율 시스템이네. 네? 알아서 하세요. 이번 선거의 승패로부터 본인은 자유롭고 싶겠죠. 아유, 그러면 그렇지만 네. 국민과 당원은 한동훈의 실력을 보겠죠. 그렇죠. 국민과 당원들은 네. 사실. 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 선거를 돌파할 힘이 있냐 없냐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겠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표가 당시 대표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선거였습니다. 선거할 때마다 이겼어요. 선거의 여왕이 선거의 예. 여왕.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박근혜 대표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지역구에 와야 선거 이기니까. 아니 커터콜 테러 있을 때는 네. 대전 눈 뜨자마자 대전은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한동훈은 대선 후보 얘기가 아니고 네. 임기도 채우기 힘들어요. 지금 이 분위기면 한동훈 대표는 임기도 채우기가 힘들다. 만 이렇게 계속 책임 회피하고 당내에 고립무원 상태로 되고, 예. 네. 네?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실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여당 대표 있으나 마나죠. 누가 그분을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여러분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독이야. 그 배석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석자 중에 한 분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배석자 중에 한 분이 계속 초를 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벙벙하냐. 합의문은 대체로 뭐뭐 한다. 하기로 했다. 그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내용 자체도 그냥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될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혜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금투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알토랑 같은 합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취재를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해야죠 했더니 아니 민주당 앞에서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싸울 일 있어. 말 못 해.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담 분위기 자체가 대표가 대표의 권위를 가지고 상대당 대표하고 자신 있게 힘 있게 뭔가 쫙 밀어가는 게 아니라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옆에서 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사실 거예요. 의제를 조율했잖아요. 양 네. 비서실장 간에. 네. 그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을 조율을 해와야죠. 최소한 최고위원이나 주요 당직자들한테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네. 민주당한테 얘기를 할 거고 합의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합의할 건지 그것을 안 해온 거잖아요. 안 해오니까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 당연히 옆에 있는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내 의견 의원들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될 건데요.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당이가 승인을 못 받으면 그건 또 무슨 창피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 임기 언제까지로 예상하세요? 네. 조기 종식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언제까지? 10월 16일 선거 결과 보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야, 10월 16일 재보선 네.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물러간다? 아니 당연히 이겨야 될 곳에서 못 이기면 예.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 금정이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금정 강화군수 근데 인천 강화군수는 예비후보만 14명이라면서요 그 정리하는 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엄청나죠 그거를 시도당에 맡겨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리가 14명이 아니, 거기 다 시도당 관계자들일 텐데 하여튼 보죠 뭐 시도당 일단 14명을 관리해야 된다
예, 이걸 정리를 해야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그러면은 사실 호남, 그러니까 영광이나 그 곡성 군수는 사실상 뭐 국민의힘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어렵더라도 득표율이 문제죠. 득표율이 얼마나 나오냐, 네. 호남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호남에서 평균 15% 넘겼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 있었는데 15%를 넘겼는데요. 호남 득표율이. 네. 네. 그런데 두 자릿수를 못 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거의 지난 총선 때 5%도 채 안 됐을 거예요. 뭐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호남에서 득표율을 봐야 되겠죠. 한동훈. 왜냐하면 네. 호남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면 보수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졌어요. 박근혜 때 그 두 자릿수 넘겼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두 자릿수 넘겼죠. 그리고 선거 질 때 총선 때 보면 대부분 2.5%에서 5% 이내예요.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수도권 전멸입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인천 강화군수의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이 조금 우세 지역 아닙니까? 절대 우세 지역. 절대 우세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선 사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거나 압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선전하거나 압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겠네요. 예. 거기하고 금정하고. 금정. 예.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연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혁신당은 거기는 안 타죠. 아니 야권 연대를 왜 합니까?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거고 네네. 그 선거에서 본인들의 비전과 메시지를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선택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1대1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1대1로만 네.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득이냐 이거죠. 그럼 결국은 큰 정당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걸 그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꼴인데 네.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되죠. 저는 저희는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으면 낼 거고 내게 되면 끝까지 완주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일화하지, 네. 네. 안일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지금 개혁신당은 어디 후보 냅니까? 저희는 네 군데 다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군데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부산 금정구청장의 네, 개혁신당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후보를 예 발굴하고 이제 찾으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부산 정도 그다음에 네. 인천 강화는 인천 강화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예 보고 있고 또 실제로 뭐 저희 당으로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네네. 저희 당의 이제 개혁성과 이런 게 좀 맞는 분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월 16일 재보선 판이 좀 커졌습니다. 당초에 이제 호남에만 뭐 두 군데 정도 어쨌든 서울교육감 선거가 생기면서 서울, 부산, 호남, 경기, 인천 이렇게 예 다섯 군데였기 이게 됐기 때문에. 그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선거 보도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야 이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심각한 갈등은 여전히 윤한 갈등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급기야 민주화 이후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최초로 국회 개원식을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본인 스스로 의회주의자를 자처합니다. 네네. 모든 대통령들이 의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의회주의자라는 단어를 안 쓰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한 번도 의회주의자라고 표현을 했거나 본인이 그런 국회를 중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별로 한 걸로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내전화돼서 상당히 격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게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이 국회입니다. 네.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인 거죠. 대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속에 일정 부분에 세력 화돼 있는 거겠죠. 그럼 뭐 야당이 크고 여당이 작을 수 있고 때로는 여당이 크고 야당이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죠. 당연하게 의회와 국회는 당연히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이라니까요. 지역 구민의 의사와 예? 또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의사와 이런 게 다 반영되게 하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치열하게 논쟁하는 곳이고 치열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곳이 국회인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는 국회를 처음 봤다? 도대체 공무원 30년 넘게 하셨을 거, 30년 정도 했을 건데 그 30년 정도 공무원 하면서 뭘 본 겁니까 도대체? 예? 검찰에 있으면서 본인들의 의사가 정확히 관철되는 그런 것만 보고 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치열하게 국민들의 삶을 한 걸음이라도 앞에서 네. 또는 뒤에서 밀고 땡겨줄 수 있는 네. 그런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는 곳인데 당연히 치열하죠.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 30년 살고 공무원으로서 30년 살았는데 뭘 한 거냐. 이게 삶의 경험치가 뭐냐.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검찰에 계실 때 있을 때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게 타자도 잘 못 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밑에 좀 맡기고 직접 본인이 실무에 엄청 헌신하면서 노력한 검사는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밑에 1임을 하고 그러면 책임도 사실은 본인한테 이제 귀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어쨌든 스타일 같은 게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할 때도 이게 대선 그 선거 국면에서도 아, 대통령이 뭐 전두환도 잘하지 않았냐 이거 다 밑에서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인식도 검찰 조직에 있을 때도 본인이 업무를 그런 스타일로 했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도 뭔가 다 자기 아래로 보고 국회도 그냥 뭐랄까요?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대단히 좀 야박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거 국면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폄훼와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전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도 그런 인식과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 저는 진짜 너무 대통령이 의회주의자까지도 바라지 않고 검찰주의자에서 그냥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 타자도 잘 못 치면은 21세기에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네. 타자는 쳐야 되는데 타자는 초등학생들도 요새는 다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타자 쳐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 술은 먹어봤는데요. 타자는 안 쳐봤어요? 아유 기가 막힙니다.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하고.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국회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네. 인식에 대단히 잘못된 게 많다. 국민을 봐야죠. 국민을. 예? 왜 민주당을 보고 있습니까? 국민을 봐야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기관 대 기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될 일을 안 한 겁니다. 예? 국회 22대 국회 총선이 끝나고 국회 그 개원을 하는 그 행사를 하는 곳에 당연히 대통령은 와야 됩니다. 윤석열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 기분 나쁘면 안 가, 밥도 안 먹어, 연차례도 안 가, 심지어 국회 개원식도 안 가. 아니까 여당 내에서 네. 뭐 그건 이. 1호 당원이라고 하고 수석 당원이라고도 하고 대통령은 같은 당내에서 국회에 안 갈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국회는 다르다니까요. 국가 기관이에요. 국가 기관. 예. 예. 국회는 당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겁니다. 예?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올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국민을 무시한 행위예요. 여당 내에서 1호 당원이 연찬회 국회의원들 연찬회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야 뭐 당대표하고 또 갈등관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네. 이건 아닌 거죠. 개원식인데 네. 당연히 와야죠. 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직무유기예요?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 불참은 직무유기다. 그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예. 왜 안 합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네.
자, 방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예고했는데 이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내 입장은 변화가 없다, 시건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이 제3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뭘 좀 해보자라는 뉘앙스의 발언이었던 네.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당내 동의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건 부결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3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제보공작이든 이거 받지 않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자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비토 목소리가 높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했을 때 공소유지가 된 전례가 없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고 온 사건을 대법원이 들여다본다?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을 해야 되게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또 사족을 달았 잖아요. 제보 조작 있잖아. 이것도 우리 같이 해야 돼. 아, 오케이. 그럼 같이 해보자. 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사할 권한인지 특검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한 무게의 경중 따지지 않고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발의하지 않냐. 우리가 다 그거 수용 가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 정말 정치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데. 야, 그러면 민주당 너네가 발의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발의하면 동의해 줄 건가요? 같이 통과시켜 줬을 건가요? 그런 반문이 나왔었는데 그럼 오케이 우리가 할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발의해 볼게. 그럼 당신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한의 책임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이거 발의할 건데 오늘 조간에서도 이랬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 비공개 회담 저는 아주 그 성과가 없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아마 조승래 그 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 내 처제가 사실 지금 녹록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이건 진정성이다라고 거듭 이야기한 건 팩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외적으로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고요. 의미 있는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거는 발의하되 발의 시점도 좀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발의하되 네. 그럼 그 시기 정말 추진을 하는 그 시기는 한동훈 대표가 화답하거나 네. 좀 고민하거나 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고 이렇게 건의가 나왔다는 건데 아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그럴 역량과 정치력 능력이 있는지 아 그게 참 의문이어서 일단 네. 민주당은 발의했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실건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말을 주어삼키지 않는 사람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적 가도와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필수 정답이 정해진 문제지예요. 그걸 어떻게든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걸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초창기에는 시간을 어쨌든 좀 보고 네. 저울질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국민의힘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면 네.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안 받겠다는 얘기죠. 예, 네. 안 하겠다는 거고 분위기상 예. 그 기선제압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기선제압이다. 예, 아예 그 거론 자체를 못 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려면 결국 의원총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총에서 통과가 어려울 거거든요. 예, 법안에 관련된 당론 채택 권한은 의원총회에 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다. 그거는 제3자 특검은 추진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좀 들어보면 사실상 최혜병 특검법이 또 공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재의결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국을 전망해야 됩니까? 그 식물 대표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식물 대표가 되는 거다. 식물 대표 되는 거죠. 자리 보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네. 16일 10월 16일보다 땡겨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네.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3자 특검법이 본인이 주장을 했던 거고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끊임없이 변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당 내에서는 그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뭐 대표로서 리더십은 없는 상태인데
식물 대표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진짜 그 자리 보전이나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또 되고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더 커지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뭐 한동훈 세력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는 방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고의 쫓겨나겠냐 이거죠 또. 예. 근데 혼자서 뭐 그 혼자 10명도 지금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 원외 그리고 다 거의 힘쓰기 힘든 상황이긴 맞지만 예. 그래도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좀 숨죽이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한 유난 갈등이 폭발할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멀지 않았다. 유난 갈등이 예. 폭발할 게 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글쎄요. 그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예. 그 의지가 있다면 상당히 큰 파열음이 날 수 있는데 예. 아마 그 압력이나 압박을 예. 견딜 만한 그런 정치력과 어떤 내공이나 이런 게 있을지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장성철 소장이 역술인의 전화를 받아 9월 초에 아주 네. 암흑 구름이 낀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역술인 네, 장 소장이 요새 역술인을 많이 만나봐. 아, 네. 저도 또 그거 말고 다른 또 버전의 역술인이 네, 장 소장이 요새 걱정이 많아요. 나라 걱정이 많아서. 아 근데 제가 요새 자주 이제 가서 뭐 그 염색도 하고 하는데 미용실의 원장님이 저한테 고객님 아무래도 전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너무 나라가 어지럽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는 정말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 국민이 지금 예.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실 이게 동아일보 오늘 머리 기사예요. 이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는 제목을 그 대통령은 37년 만에 불참 이렇게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모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카더라 계엄의 정치권 몸살 용산 이재명 짓걸고 말아라 이렇게 두 개의 조선과 중앙만 이렇게 했지 동아일보조차도 국회 개원식 불참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거를 일면 머릿기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동아일보는 판단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하고 조선은 좀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안 됩니다. 이 정세에서는 정말 국가와 국민과 보수적 관점에서 국익을 생각해서 언론으로서의 자기 기능과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빠져가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거 좋은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말씀 주시니까 최근에 네. 되게 김순덕 칼럼을 엄청 네, 재밌게 읽으셨어요? 근데 네. 마지막 구절이 되게 와닿았어요. 1789년 7월 14일인가 루이 16세의 일기를 소개했어요. 사냥을 다녀와서 대단히 노곤해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1789년 그 날은요. 일기를 쓴 날은 프랑스 혁명 발발일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전혀 없고 본인만 몰랐던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 이게 놓여진 건데 네. 그것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 네, 네, 네. 예. 아니, 저는 대단히 동아일보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많다고 하던데 그 용산 내부에서 네. 정말 새겨들어야 될 칼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의료대란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현장에 한번 좀 가보십시오. 기자들한테. 그 신문 좀 보세요. 네? 그리고 경제 잘 돌아갑니다. 수출 잘 돌아가죠. 내수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가는 데마다 공가고 돈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이렇게 심각하면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도 투여를 해서 뭔가 좀 이게 돌아갈 수 있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수출 잘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하고 있고 개원식도 안 가 뭐 기분 나쁜 밥도 안 먹어 뭐 이런 태도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다. 거기다 개헌 문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국민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캠프에서도 비토를 놨던 인물이라면서요. 아유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라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김문수 씨를 노동부 장관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그다음에 김 누구죠? 저기 김형석을 형석. 김형석을 네. 그 뉴라이트 기념관장이 독립 기념관장. 아니 뉴라이트 기념관장.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독립 기념관장입니다. 예.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대체로 네.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고위직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예 그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나중에 어떤 법적인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불안하기 때문에 네. 믿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지금 이제 그 장차관 하실 분들, 장관 하실 분들 많이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다 거절을 당할 거예요. 네. 이 정부에 몸담고 싶지 않다. 자기 명예에 손상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킬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진짜 생각이 그런 사람이 가야 그나마 부처를 장악을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한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사람까지 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좀 좋은 사람 쓰고 싶은데 없죠. 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라도 와. 모시려고 하는데 다 싫다. 아유, 노노노노. 예. 혹여라도 책임질 일 예. 생길까 봐. 여기 혹시 잘못 엮였다가 나중에 감옥 갈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어제 어떤 분이 놀라운 지표, 이거는 뭐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닌데 보수 유튜버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 때 싹 다 돌아섰다는 거고 많이 네.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김문수라는 후보가 되게 저는 어쨌든 임명장도 부여됐으니까 이제 장관이 된데 낯선 거예요. 대단히. 근데 이게 정말 거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극단으로 가 있는 사람을 보고 대통령께서 정치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문수 장관한테 거는 기대감이 커져서 한동훈과 김문수와 한동훈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냐는 설문조사를 어쨌든 보수 유튜버에서 돌렸는데 거의 70% 이상이 김문수. 거의 10%도 안 되는 야. 이 시청자들이 그 네. 구독자들이 한동훈. 아, 그게 상당히 유의미한 보수 유튜버예요? 큰데라고 큰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계속 그렇게 고립무원 상태로 더 몰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지지율마저도 빠지는 상황이 생기면 본인도 자리에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0%의 하여튼 극렬 지지자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해? 왜 8.15 기념사에서 일본 얘기나 안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20%에 만족시키려면. 네. 그러니까 저는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도 사실 우리 언론들이 세게 비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던데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대통령 발언 가운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얻은 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본이 뭐 저기 해망해서 그 얻은 광복이다. 이게 뉴라이트 사환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일본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나간 거지. 우리가 뭐 독립전쟁을 해서 얻어낸 광복은 아니지 않아? 라는 식의 사관을 그게 뉴라이트 사관이고 그게 위험한 사관인 건데 그동안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발언인 거거든요. 이거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정신은 뭐 우리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실 텐데 예,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우리 헌법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뿌리가 허약한 역사적인 근거가 미약한 보수에게 필요한 거는 1948년 건국절이거든요. 네. 우리가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시초는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1919년 임시정부 세금을 걷기를 했냐 사람들한테 법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를 했냐 무슨 의미가 있냐. 48년이 찐이다. 진짜다. 본인들의 근거지를 거기다 갖다 대면서 어떤 가치를 점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김영석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돌출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건 일본 또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이런 그렇죠. 연구 단체들과 얘기 다 있어서 이건 대단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예민하고 과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게 돌출적으로 나올 때마다 항상 잘라주고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원내대책 후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쯤에 재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 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아니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달을 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 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야당이 2명을 압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둘 중에 하나를 임명하는 이런 방식의 특검법 안을 새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많이 물러난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비판하고 반대했던 게 왜냐하면 이건 성공하는 특검이 중요한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추천하는 인사들의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성과가 없는 특검이 됐을 때 이거 왜 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하고 특히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시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형태로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나온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발의가 되면 본회의는 통과하겠죠. 왜냐하면 과반수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거부권은 예정돼 있는 거고 대통령은 특검 자체를 하기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검 자체를 하지 마.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티긋. 의료개혁의 이응 나오면 경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부권 행사할 거고 재의결 절차에 들어갈 건데 그때 과연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그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몇 명이라도 설득할 수 있을는지 뭐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겠죠. 이 특검법의 운명과 한동훈의 운명이 거의 같이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녹록지 않고 있다. 녹록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참 이게 뭔가 효능감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깝고요. 아쉽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저희가 동접이 한 만 명이 넘었으면 좋겠는데 9천에서 안 넘어가고 그래요? 다시 또 8,700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